해피 캐나다 데이 호찌야 호찌야 너무 이쁘지 호찌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삥 돌려서 꽃이 피었어요 하와이 오늘 해피 캐나다 데이죠? 네 근데 오늘 낮에는 비는 안 오는데 천둥 번개가 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천둥 번개 낮에? 네 오. 우리는 막 카페 가고 막 다운타운 그렇죠 호수가 걸어다니는데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지금 어디 갔죠? 갤러리아 음악이 베리 뷰티풀 음악 베리 뷰티풀 즐거운 토요일 아침 음악 베리 뷰티풀 여기 왜 왔어? 서울역 저희가 지금 11시 반인 올류캔이 뷔페가 예약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하나도 안 돼서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여기 대박만이 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올류캔에 렛츠 고! 튀김 두부 떡볶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중에 하나는 짜파구리야. 짜파구리? 어, 진짜 좋아해. 이렇게 파는구나, 이제. 근데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많이 청순냉면. 이게 제일 맛있어. 한국에 있을 때는 못난이 라면, 아 못난이 냉면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이걸로 이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드래곤 펄 뷔페 뷔페 왔어요 굉장히 인기 있는 뷔페죠 토론토에 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여기 아주 아주 옛날에 엄마랑 그래서 왔어요 아직 열지도 않았어요 아 지금 오픈도 아직 아니죠? 아니 지금 딱 30분 일단 예약을 확인하고 And the seating time is an hour 30 minutes. Yeah. Lisa, thank you. Whoa. Very fancy. Ah, thank you. Yeah. 너무너무 신났죠? 라운드 원. 라운드 원. 몇 점씩 때릴 거예요 오늘? 많이요. 전 이렇게 샐러드까지. 5시 이건 진짜 많아 내가 같이 먹으려고 팠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먹자 뒷걸 바글바글 어제도 치킨 먹는데 콜라 안 먹었어 이것도 먹자 레몬 다 뿌려서 이거 일부러 많이 가져왔어 이거 다 같이 먹으면 돼 저는 레몬을 아주 좋아하니까 잔뜩 뿌려요 거의 레몬에 잠기게 실컷 먹어요 이거는 거의 얼음 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가져왔어 어때? 나도 먹어볼래 맛있어 난 괜찮아 이따 따로 먹을래 나 해산물 먼저 맛있다 소고기 새우 맛있어 다음에는 교육적으로 가자 여기 중간에 막 새우 있고 막 면 있고 이게 줄이 되게 길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거기 있는 것만 내가 다 싹쓸이할게 그래서 크게 우리 같이 먹고 네 뭐 사람 이거 아브리 스시 이거 먹어 이거 나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아 있네? 맛있다 이거 먹어 나 다음엔 우리가 아니까 나무도 먹자 제대로 뭔지 알지? 확실히 러버 스시보다다 진짜? 응 거의 스시 집인데? 아 거의 진짜 맛없었어 로봇가 국수를 떼고 있습니다 very unique하죠? 저는 음식을 팠어요 더
세컨 라운드죠. 먹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맹고 샐러드랑 이쪽이 전 제일 좋아요. 여기가 그 수시도 아브리 수시도 가져오고 샤오마이 똠얌수까지. 좋아할 겸 지금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손 씨는 여기 섹션도 있죠? 어우 배불러. 여기가 이제 그 드래곤펄 뷔페 아이스크림 섹션이 있네요. 어, 여기 뭐 바비큐 같은 것도 있죠? 차이니즈 바비큐. 아까만큼 바글바글하진 않네요. 여기 또 특징이 웬만한 건 다 있는데 또 나쁘지 않아요, 다 음식이. 또 어떤 데 가면은 또 점심 뷔페다 보니까 뭐 수시가 좀 떨어진다, 뭐 고기가 맛이 없다 이런 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또 튀김 섹션이 있네요. 어, 디저트. 저도 곧 한 바퀴를 돌고 디저트를 때려야겠습니다. 과일도 굉장히 많죠? 대박, 오랫동안 먹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먹었는데 조금만 남았다. 아유 맛있다. 근데 샐러드 내가 여기 그린 샐러드 있는 거 먹어봤거든? 배불른데 그런 거는 오히려 먹어도 맛있어. 먹어도 괜찮아. 저는 토마토를 아주 좋아한대. 티라미수, 푸딩, 맹고젤로, 맹고아이스크림. 차가 정말 많이 막혀요. 다운타운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예. 던밀 아 던밸리 파크웨이에요. 여기는 여기를 타고 가야지 저희는 다운타운으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일정이 어디로, 뭐예요? 일정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다운타운에 가서 놀다가 쉽게 말해서 TFC 토론토 FC 경기 보고 파이어워크 보고 올라올 거예요. 그때 잠깐 카페도 가고 하버프론트도 구경할 거고. 카페 어디 카페 갈 거예요? 디닌이라는 카페. 굉장히 더운 여름. 엄청 햇볕이 더운 건 아닌데 습도가 꽤 높아요. 약간 요즘에 비가 와가지고 좀 습도가 많이 높아. 캐네디언 내셔널 엑지빈 엑지비션. 네. 1879년이라고 써있죠? 네. 여기서 뭐 하는 데예요? 이게 기념비예요. 기념비. 그래요? 어떤 기념이에요? 캐네디언이 이제 1879년에 이제 선언이 되었고요. 아 진짜요? 네. 날아가요? 네. 확실해요? 여기서 이만 가겠습니다. 버스 갈게요. 나 모르겠어. 근데 맞잖아. 아니, 1879년 맞잖아. 아 근데 최근에 시험 봤잖아. 그래 1879년 맞아. 진짜? 어. 1812년은 뭐야 그러면? 뭐라고? 18. Hey Siri. When was Canada founded? Canada was founded July 1st, 1867. They're wrong! They're wrong!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What? 틀렸어. 1867, right? Yeah. You said 12. I say war is 12. Ah, yeah. I say war is 12. You say Canada founded 1987. Oh, no. 79이라지요. 79? Uh-huh. This one 67. You think... Are you sure you're a Canadian citizen? I passed.
You cheated. No. Test cheated. No. 드디어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호수가 보이고 저 정말. 들어나요? 저 아니에요. 들리시나요? It's better to try the route out a bunch of times. And then, like, the next time you have to go somewhere. 사람이 생각보다 호수 쪽으로 더 가까이 오니까 사람이 은근히 없다. 맞지? 좀 더 걸어야지 호수가. 제가 대왕버섯을 찾았어요. 대박 크죠?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왜 다 7월, 왜 인디펜던스 데이가 왜 다 7월 1일이야? 미국, 캐나다 very 다? Very good question. 제 그냥 생각을 얘기해줘도 돼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네. 잠깐 느낌, 여기 앉아서 얘기를 들려주세요. 제 느낌과 생각, 여긴 들어와요. 좀 더 가서. 아, 진짜네. 아, 우드네. 아, 우드요? 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다 러스트 낀 줄. 말해보세요. 왜죠? 일단 그 당시에는 네. 이런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는 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어. 다 모여야 돼서 어. 토론 토의를 하고 어. 투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뭐 이제 다 만나서 해야 되니까 진짜. 어. 그래서 여름이 될 수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날씨가 그래서, 좋을 때.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12월, 1월 이렇게 이게 불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모든 스테이츠가 네. 다 만나서 투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네, 여름. 네. 옛날에도 투표 대통령 투표를 보면은 네. 겨울에 그렇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막 보스턴에 살다가 막 그치? 눈이 대박 왔는데 누가 투표합니까? 어? 사람들이 좀 더 밖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소식을 내고 우리 7월에 이거 딱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캐나다 미국 그 이유 때문에 7월에 이런 그 중요한 게 많다. 왜? 7월 1일, 4일 그 차이는 그냥 우연이고 여름에 이렇게 했던 이유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오케이. 때문이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는 안 하지만 땡큐. 쟤네들은 센터 아일랜드 가는 거죠? 저거는 왠지 약간 누가 학교 프로젝트에서 만든 배 같아요. 어. 뭔지 알죠? 느낌이. 와, 오늘 센터 아일랜드 날씨 좋으려나? 비 올지도 모르는데.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천둥봉이 같으니까요. 어. Merci beaucoup. 까나다. 너무 더워서 스타벅스에서 벤티 아이스워를 시켰어요. 지금 어떤 날씨냐면 옷이 이렇게 축축 늘어질 것 같은 습도가 가득한 휴미드한 날씨예요. 휴미드 알았죠? 굉장히 더워요. 시엔타워 어디로 가요 우리는? 오케이. 오, 시엔타워 정말 정말 한우네. 시엔타워가 뭐죠? 캐네디언 내셔널 타워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Looking around 하고 탑에서 식사하고 여기 아, 계단 챌린지 해서 스텝으로 올라가는 거 하고. 아, 해봤어요? 아니요, 한다고만 들었어요. 여기 지금 류현진이 있는데 류현진은 뛰지 않고 있죠? 류현진은 부상이잖아. 부상이지. 근데 류현진 사진도 어디 있을걸? 돈을 그렇게 주는데? 연봉을 치면 팀에서 그래도 탑 한 몇 명 안에 들어가. 제가 가고 싶어하는 라이프 라이프 아쿠아 아쿠아리움이죠. 리플리? 어. 뭐라고 발음했어요? 라이플? 텍사스 라이플 티켓. 싶다고요? 아니 라이플 티켓이요. 리플리 리플리. 어머신. 유현진은 없죠. 대박 큰 CN 타워. 멋있다. 멋있어? 이거를 다음에는 꼭 걸어서 계단 걷기 올라가는 걸로 챌린지로. 제가 말고 전 촬영만 담당하겠습니다. 촬영팀도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남자는 참 수줍어하는 듯한. 뭔지 알죠? 쳐다보면 살짝 이렇게 피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죠? 아, 토론토 광장에 왔어요. 여긴 토론토 사인이 있고
다음에 여기는 푸드트럭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캐나다데이. 빨간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많죠? 네. 자세히 보면 다 캐네디언 플래그가 달려있어요. 오케이? 이천센터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폭발이 되고 있어요. 치플레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커피만 마시고 이제 TFC 경기 보러 천천히 걸어갈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13,500보를 걸었어요. 오늘 30,000보를 찍을 것 같아요. 바이바이. Surviving. 이게 좋고 나쁘고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심판을 해줘야 되잖아. 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지금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아, 탑, 아, 예. 네? 질문해 주세요. 아니. 아, 질문 저거 해주라고요? 네, 알았어요. 여기서 다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1, 2, 3. 서머라이즈 해주세요. 배운 거를. 첫 번째. 두 번째부터 말할게요. 파인 튜닝. 아, 첫 번째. 첫 번째. When is the start point? Big Bang. Big Bang. Big Bang. Start point. 작은 허리클이 갑자기 붐 하더니 갑자기 지구가 생기고 유니버스가 생기고 저는 지금 굉장히 덥고 조금 지쳤어요. 왜 지쳤어요 근데? 아니 너무 습기도 많고 계속 걸어야 되니까 좀 지쳤지. 근데 모르겠어?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운동을 시키니까 또 짜증이 나요? 아니 나 짜증 하나도 안 났는데. 그래? 어. 너무 좋죠? 정말 좋지. 나는 퍼펙트한 이렇게 습도에 온도에 그런 데서 운동을 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그건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뭐 이렇게 푹푹 찌는 데서 하면 사람의 기운만 빠지죠. 그게 운동이죠. 멘탈 운동 플러스 피지컬 운동. 정말 네 조금은 지쳤어요. 모든 조건에 맞게 그때 뛰고 그때 워킹아웃 하면은 그거는 누구나 하죠. 아까 밥 먹을 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네. 그 후부터는 조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 것도 조금 좋고 비도 이제 내리고 천둥 번개. 그래 경기가 딜레이 될 거래요. 경기까지 딜레이. 내가 캐나다이니까 참는다. 파이어워크는 계속한대? 파이어워크 근데 천둥 번개 치는데 파이어워크라고? 상관없지. 더 재밌지. 맞지? 그거 아니야. 심지어 그건 하늘에 쏘는 건데. 그건 그렇지. 저도 저 정도 하모니콘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 네. 진짜야? 네. 오, 조금. 오. 탤런트가 있네요. 계속 걷고 있어요. 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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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 계속. 지금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하고 예쁜 곤충을 봤어요. 초콜릿 모양의 커피콩. 와! 베어 같아요, 베어. 진짜 베어야? 사람이 대박 많아요. Let's go TFC. 좋아요. 여기 감독이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밥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정말 얼마 동안 했었는데 갑자기 아웃이 됐어요. 왜냐면 팬들이 엄청나게 싫어했거든요. 경기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밥 브래들리가 아웃이 됐어요. 그런 TFC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Number 77, Jordan Poinsa. Number 81, Demi Antonoglu. Number 83, Hugo Fong. And number 90, Luca.
후반전이 후반전이 시작하려고 하죠 이제 막. 네. 자, 저희도 화장실을 갔다 왔다 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0-0이에요 여전히. Nothing special. 코치는 바뀌었지만 근데 솔직히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보기는 아주 좋네요. 인신이의 코치 아웃 부상인가봐요. 인신이가 아주 연봉이 높은 선수인데 이제 빠졌어요. Let's see.